또 저희 같은 사람들을 누구든지 디바이스로 해결하고 싶어요. 콩마담들 이렇게 계속 이게 70년대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모자 뭐예요? 모자? 더럽다. 클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빵상 빵상. 빵상. 예쁘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 수소봉지야? 그러네. 헬리오쿠션 수소봉지 잘 없지 않아? 옛날 건 많아. 벨톤제. 근데 뭐야? 벨톤제는 아닌데. 와, 진짜 가을인데도 빈티지 반팔은 뭐 오시는 거예요? 스마일리. 스마일리. 총 맞은 스마일리. 총 맞았는데 계속 웃고 있어. 이거 바이크샵. 뭐 미국에 있는 밴쿠버. 이게 워싱턴 밴쿠버 같은데? 네, 알겠어. 아, 그러네. 전화 해볼까요? 360 전화해봐. 892. 여기 바이크샵 같은 데서 굿즈로 만든 거 같아. 이뻐요. 뒤에까지 뚫려진 거 있잖아. 뒤통수까지 전통당한 스마일리.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워낙 힘들더라고. 뭘 하는 거죠? 아, 오늘은 저희가 또 좋아하는 빈티지가 있는데 우리가 입고 싶어하는 룩? 응. 그거 담아서. 이게 오늘 저희가 모은 이유인데 레바이스 루즈핏이고 미국 생산으로. 그러니까 미국 한국에서 약간 루즈핏 많이 알려진 게 실버탭 550인데 550560? 그거 사실 테이퍼드잖아. 이렇게 테이퍼드. 하다가 당근처럼 케어핏으로 빠지고 약간 올드 나이키 스니커즈? 난 그런 게 생각나는. 좀 우리가 관심 있었던 건 90년대에 완전 컨템포러리한 핏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 루즈한? 네, 그런 넘버링 되게 와이드. 이게 실루엣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바지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든지 리바이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근데 그 해결이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와이드 핏이었거든요. 근데 이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뭐랄까 좀 찾은 느낌? 근데 실버탭이나 그런 케어핏? 그런 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맞아. 실버탭에는 뭔가 뭔지 모를 아쉬움이 있긴 했어. 그런 저희가 흔히 말하는 100% 와이드 핏 같은 느낌 아니잖아요. 뭔가 컨템 핏의 리바이스? 그러니까 빈티지도 포기할 수 없고 이런 컨템한 핏도 포기할 수 없을 때 딱 빛나는 바지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갱덕. 자켓들은 다 뭐야? 이거 자켓이 아닌데. 가을에 뭐 입고 싶은데? 짠. 가을이 오면. 이거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탐구한 되게 좋아하는 빈티지입니다. 뭔데 이게? 특히 뭐 한국에서 별로 알려진 적이 없는 빈티지고. 뭘까요? 맞춰보세요. 이런 택이 있고요. 이런 지퍼가 쓰인 자켓이에요. 이게 70년대 할리 데이비슨 나일론 모트 자켓인데요. 예쁘죠?
이거 제가 입고 다니면 뭐 주냐 와타나베 같다 이런 말씀들 해주시더라고요. 이 이준소매 이게 고기랑 기장감 짧은 거 그리고 이런 손목 지퍼들 다 빈티지인 거 이게 70년대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 이런 핏 그러니까 이거 약간 오버사이즈하게 입은 거거든요. 너무 예쁘죠? 가죽이랑 다른 느낌이겠네. 그니까 할리가 빈티지 시절에도 이미 좋은 가죽들을 가죽 자켓들을 많이 만들었거든. 여러 레더 자켓 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그건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런 방수를 대비한 방풍 방수 방풍 이게 방풍 효과가 좋아. 내가 테크웨어는 테크웨어 워터 레펠런트?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이게 지금 50년대 옷이야. 너무 현대적이고 만들어진 태도 비나 바람을 막는 그런 태도랑 그리고 할리 당시의 이런 실루엣 와 완벽한 빈티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예쁘죠? 이 원단감 집조랑 되게 두껍네. 이거 생각보다 두꺼워. 두꺼워. 이런 스냅 버튼들 좀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부자재가 다 완전 헤비듀티한 빈티지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겨울에 한 거의 두 달 입었거든? 겨울, 겨울용으로 본인도 소장하고 있죠? 저희가 좋아하는 빈티지예요. 어땠어요? 입으니까 이거 겨울에도 입을 수 있더라고. 나는 레이어링 하면? 충분히 맞아. 너무 예쁘죠? 자꾸 우리한테 공감을 요구해. 계속. 아니 벗기가 싫잖아. 벗어. 뭐 나온 적 있는. 그쵸. 옛날에도 보여준 적 있는데. 베이프 타입 2. 블랙 코튼 트러커. 이게 노웨어 시절이잖아. 그렇지. 베이프 빈티지 중에도. 한 97, 98년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두세 개 나왔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안주가 예쁜 것 같아. 안주가 다 볼까요 한번? 와 이게 참 예뻐요. 베이프 서로 금형을 다 따신 거지. 이건 지금 100% 코튼이죠? 100% 코튼에 단추 몇 개? 단추가 몇 개요? 단추가 다섯 개. 당시 일본의 좀 보수적인 아메리칸 캐주얼 따라가는 요즘 니고도 뭐 버튼 개수를 좀 변형하기도 하더라고요. 막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이건 타입 2 원형대로 비율도 똑같은 것 같아요. 버튼 다섯 개. 팔이 맞아, 좀 맞아. 얄쌍하게 길게 빠졌고 팔뚝이 넉넉한 편은 아니야. 원판도 이런 느낌. 와 정확하게 똑같은 느낌. 한번 잠깐 가까이서 볼까요? 이게 약간 광택감 도는 게 예뻐요. 그래서 또 플리츠가 좀 뜨기도 해. 여기 팔통이 좀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베이프텍. 이것도 미국식 표기 사이즈 44. X라지. 44? X라이즈. 44면 진짜 큰 건데. 예쁘네요.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를 못 찾아보긴 해가지고 이게 가장 큰 사이즈라고 믿고 있어. 당시 일본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작게 만들던 때라. 근데 뭔가 약간 한 치수 더 큰 거를 갖고 싶은 그런 것도 있죠. 한 치수 큰 게 있다면 저도 똑같이 찾아보고 싶은? 저스트일 것 같긴 하다. 그래. 그냥 이거는 모르겠어. 셔츠처럼 입어. 그냥 반팔 티셔츠 위에. 예쁜 것 같아. 타입 2 중에 블랙 스타일이 잘 없잖아. 그러니까 뭐 너 데님이나 너 워싱 데님이나 근데 그러니까 블랙 중에서도 이게 지금 토튼 트윌이라 또 만들어도 워치드 된 블랙 데님으로 만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게다가 베이프 빈티지라 흥미로운 듯? 근데 조금만 더 넉넉했으면 좋겠긴 한데 이것도 만족해. 예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일본 옷은 항상 하나만 더 넉넉했으면 하는
있어. 그런 게 있어. 옛날 일본 옷이라. 뭡니까 이거? 이거 할로윈이라고 날개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는 이거?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나는 옷을 입고 있다. 요즘같이 이 날씨가 변덕스러울 때. 아 일교차가 장난 아니지. 그렇죠. 뭔가 갔는데야 더워. 문마인지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때 옷을 벗어서 손에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어깨에 웰 수 있다. 아이고 생색은 내 아주 생색을. 이게 또 밀리터리 디테일이죠. 그쵸 그쵸. 뭐 사람들한테는 아마 아크테 아니지 아크로님? 아크로님. 되게 오랜만에 말해보는 이름이야. 오 아크로님. 아크로님. 아크로님 때문에 조금 많이 알려진 디테일일 것 같은데 또 90년대, 2000년대에는 헬무트레인이 먼저 썼었다. 그쵸. 저는 이제 옷을 다시 또 입을 건데요. 디테일을 선도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와우. 옷을 입고 벗을 수 있죠. 예쁜데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식은 갈 수가 또 없는 또 최근에 릴라티가 비슷한 걸 입었어요. 후드 있는 버전으로. 아 헬무트랜 후드 자켓. 네. 릴라티 진짜 그러니까 뭐 파라슈트 자켓이라고도 하고 고수죠. 아니면 뭐 본디지 본버 블루죠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데 이렇게 디테일이 많아요. 지퍼에도 이렇게 돼 있고 볼까요? 스트라이프가 돼 있어. 난 처음에 봤을 때 좀 까매스럽다. 아 까매. 여기를 당겨서 줄일 수도 있고 코치 자켓처럼 지퍼를 해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인데요. 얘를 당기면은 이렇게 조일 수 있어요. 그러네. 못 가버려. 근데 지금 헬무트랭 빈티지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지금 99년도에 근데 뭐 워낙 옛날부터 나온 디테일이라서 매년 나오는 것 같다 보니까. 아, 네. 00년도 있고 그 이후 시즌에도 있는 또 것 같고 또 이렇게 원포켓 자켓?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는. 포켓이 있군요. 저는 옛날부터 되게 구매를 하고 싶었던 옷인데 기회가 돼서 거의 셔츠 같아. 그러니까 약간 셔츠처럼 입는 거예요. 속 맞는 셔츠인데 지퍼가 있는 셔츠. 팔이 엄청 길어요. 안 맞아서 포기를 했다. 헬무트레인 특징이 팔이 길죠. 팔이 좀 길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접어서 나오는. 헬무트레인 아저씨는 리치가 되게 좋으신 걸로. 리치가 코너 몇 개 입고 있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좀 덥다 싶으면 또 옷을 벗죠. 이런 식으로. 아우 더워.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녔었어? 네, 한 번도 이런 적 없어. 아 뭐야 그럼 가방처럼 맨 뒷모습도 한번 보여줄래요? 오늘만을 위해서 날개를 달았네. 야 이런 식으로 또 뭔가 덥다 한쪽으로 이렇게. 아 와 근데 진짜 아쿠아님 같다 이렇게 해보니까. 안에는 이런 식으로 허리에도 조이는 게 있어요. 디링 벨트가 이렇게 생겼고. 그래요. 멋있다. 좋다. 메드 이탈리. 한번 볼까요? 짠. 이탈리. 또 워낙 이제 귀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구하기 힘들죠. 뭐 무엇인가 발견된다면 저는 바로 사는다. 헬무트랭 빈티지는. 네. 아하. 그 제가 이제 발견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샀잖아요. 50 사이즈 또 구하기가 워낙 쉽지 않아요. 50 이상이 네. 많이 없어. 46? 46, 48. 입으면 터질락 하고. 예쁘네요. 이것이 당신의 가을 픽이군요. 네, 저는 뭐 요즘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